불법청년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을 들어갑니다. 차로 변경 들어가는데 상대가 갑자기 으흐 이런. 자, 여기서 블박차가 차로 변경해서 1차로 쪽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신호는 적색 점멸입니다. 여기요, 적색 점멸. 여기는 유턴을 할 수가 없는 곳이네요. 네, 유턴을 할수 없는. 유턴이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분위기상 이렇게, 이런 것까지 있으면 유턴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차는 여기서, 이때! 깜빡이 키면서, 꽉!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가, 여기는 유턴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는 유턴이 매우 위험한 곳이죠. 유턴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은, 적색점멸인데 이때 블박차가 이미 1차로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2차가 80, 블박차 20,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빵 이렇게 주장하니까 결국 어디로 갈까요? 분심이 갔습니다. 분심에서는 요 전체 평균하니까 얼마일까요? 90대 10, 90대 10이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왜 분심에서 90대 10을 했을까요? 분심에서 90대 10이 나왔는데요. 저는 제가 10% 과실 읽고 그것도 억울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심이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블박차가 상대 차량을 피하려고 1차로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차가 3차로에서 유턴하려고 한 것은 매우 과실이 크다. 그러나 사고 발생 부분이 그것이 적색 점멸 등이 있고 유턴하려고 하는 차량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므로 10% 과실이 있다. 분심이 변호사님들은 아주 그라운드를 넓게 바라보시네요. 축구할 때는 그라운드를 넓게 봐야 되지만, 뭐 운전할 때는 넓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넓게 봐야 좋죠. 근데 여기서 이때 이걸 미리 볼수 있었기 때문에 2차가 엄청 잘못했다. 하지만 블박차도 2차를 회피하는 중에 이걸 봤으면은 조심해서, 회피는 아니죠. 먼저 1차로 들어가는 중에 2차가 꺾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보이나요? 그리고 이 적색점멸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적색점멸 등은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정지해서 조심해서 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차에? 삼거리니까 좌회전으로 오는 차, 이쪽에서 오는 차, 아니, 블박차는 이쪽에서 오는 차 관계없죠.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가 있을 수 있고,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 차에 대해서 일시정지 의무를 왜안 했느냐가 문제되는 거죠. 같은 방향 차끼리 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일시정지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같은 방향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이런 상거리입니다. 차 없어요. 둘다 가요. 둘다 가다가, 둘다 서로 가다 둘다 서로 일시정지 이러고 있어요? 차 없으면은, 미국은 차 없어도 스톱 돼 있으면 섰다 가요. 근데,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범칙금과 벌점 대상은 될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면신호는 뭐예요? 신호등은 뭐예요? 교차로에 있는 거예요, 교차로. 교차하는 차. 이 차가 교차하는 건가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때 갑자기, 이런 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신호는 같은 방향 길이는 깜빡이고 옆에 차가 있나 없나 알아서 가는 거죠. 신호등이라서는 교차하는 차끼리 신호에 따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적색점멸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차, 이 차에서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리고 2차 역시 적색점멸을 일정지 안 했잖아요. 똑같은 거 빼고 생각하자고요. 당연히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분심이 변호사님들 90대 10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번 사고 예상 못하죠. 그리고 이런 데서 어떻게 유턴을 합니까? 이 중앙분리본까지 있는데. 물론 유턴이 금지된 거 아니고, 그리고 신호등 없고 이 차가 여기서 다른 차 없을 때 유턴했으면은 그것을 그걸 갖다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유턴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U턴은 U턴, 후진, 횡단, 도로교통법 18조에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해를 주면서 하잖아요.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